모든 게 가운데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바른 길이 가장 뛰어나고 모든 진리 가운데서 고통을 없애는 네 가지 진리가 가장 뛰어나며 모든 덕 가운데서 욕망을 버리는 덕이 가장 뛰어나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눈 밝은 이가 가장 뛰어나다 이것이 길이다 진리를 보는 눈을 맑게 하는 다른 길은 없다 그대들은 이 길을 따르라 이것은 악마를 어지럽힐 것이다 그대들의 이 길을 가면 괴로움을 없애게 되리라 나는 괴로움에 화살을 뺄 줄 알고 이 길을 열어보였다 우리가 할 일은 끝없는 수행이다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다만 그 길을 가리킬 때 그 길에서 명상을 실천하는 수행자는 악의 사슬에서 벗어나리라 모든 것은 덧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이르는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지혜의 눈으로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지혜의 눈으로 이치를 볼 때 괴로움을 싫어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이것이 맑음에 이르는 길이다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젊고 힘이 있는데 게으름에 빠지고 의지나 생각이나 약한 사람 밝고 지혜로도 길을 찾지 못한다 말을 삼가고 마음을 억제하고 몸으로 악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 덕으로 깨끗이 하라 그러면 예성인이 말씀한 그 길에 이르리라 명상에서 지혜가 생기고 명상이 없으면 지혜도 사라진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우라 한 그루의 나무를 베는 것에 그치지 말라 숲을 베어본 내에 숲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니 수행자들아 번뇌의 나무로 모두 베어 숲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욕정은 아무리 적더라도 끊어지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매우 웃는다. 송아지가 미젖에 매달리듯이 자신의 욕정을 끊기를 가을 연꽃을 손으로 꺾듯하라. 고요에 이르는 길을 찾으라. 대자유에 이르는 것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었다. 청마철에는 여기서 살고 겨울과 여름철에는 저기서 살자고 어리석은 자는 생각하지만 죽음이 가까운 줄 깨닫지 못한다. 어린이나 가축에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집착한 사람은 죽음이 휩쓸어 간다. 큰 홍수가 잠든 마을을 휩쓸어 가듯이 자식도 구할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구할 수 없다. 일가 친척이라도 한번 죽음의 신에 붙잡히면 어쩔 수 없다. 이 도리를 깨닫고 지혜 둔 이는 계율을 지켜 대자에 이르는 길을 서둘러 밝히라.